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 거실 현관 부분에 이어서 주방, 다이닝 공간, 그 다음에 다용도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주방 부분에 대한 구조 변경이 획기적으로 일어났던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지금 보시면 이쪽 측면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벽면에 좀 큰 대형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있고 이제 안쪽으로 기역자형 주방이 형성되어 있어서 주방에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냉장고와 답답한 냉장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가 툭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주방 자체가 넓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냉장고 자체는 보시면 안쪽으로 기존에 이제 다용도실이었던 공간으로 좀 안쪽으로 굉장히 밀어 넣어주고 주방 공간을 좀 넓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주방의 구조는 거의 기역자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 것 같지만 보시면 기존의 냉장고 위치까지 전체적으로 장이 좀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기존 왼쪽에 있었던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오른쪽으로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동선을 좀 최소화하는 어떤 설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동선이 어떻게 최소화됐는지는 이렇게 저희가 도면상에서 이렇게 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현재 그전 평면과 이전 평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손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걸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방의 전체적인 구조가 D자형 구조와 이제 냉장고를 안쪽에 매입했다라는 게 이번 현장에서 가장 큰 구조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방을 설계하다 보면은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전자제품, 그 외에 이제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보시면은 기존의 싱크대가 기존에 뭐 별 위치가 크게 변경된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조금 더 측면으로 이동이 됐었고 원래는 이제 여기 있는 김치냉장고가 있는 이 위치에 가스레인지가 있었는데요. 그 가스레인지 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가스레인지 같은 것도 위치가 변경이 되게 되면 이 상부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부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후드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다 배관들이 이동이 돼야 되고요. 또한 싱크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싱크대 하나만 옮긴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싱크대 내부를 보시게 되면요. 싱크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전, 그 다음에 보일러 분배기 같은 다양한 어떤 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변경은 크게 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소소한 변경들로 구조를 크게 바꿀 수는 있지만 단점이 하나 있죠. 단점은 이런 부대적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후드의 어떤 배관을 위치를 바꾸는 것과 이런 온수냉수 배관 혹은 보일러 분배기들을 바꾸는 배관 이런 거에 대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획기적인 구조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상부장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화이트 펫 재질로 시공을 했고요. 보시면 균등 분할이라고 해서 도어의 어떤 간격을 최대한 균등하게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정 부분에 있는 상부장 전체가 조금 더 이렇게 균일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정돈된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상부 같은 경우도 상부에 필러를 설치하지 않고 상부 띄움을 시공을 해서 보시면 이 천정과 상부 사이에 약간의 공간으로 전체적인 공간이 좀 깔끔하게 디자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설명드리면 이 균등 분할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좀 작게 시공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균등 분할할 때 기준점은 바로 이 후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드 자체가 보통은 이제 60cm 혹은 이제 90cm 형태로 나오는데요. 그것을 이제 반으로 나눈 사이즈가 하나의 도어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표준으로 해서 전체를 다 균등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부장 같은 경우 이렇게 균등 분할을 했을 때는 그 디자인적인 부분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대로 내려와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상부장 설치를 할 때 상부장 안쪽으로 이렇게 간접 조명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고객님들이 이렇게 상부장에 이제 간접 조명을 설치하시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런 D자형 구조가 사용성은 좋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이런 오픈된 데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벽을 보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요리를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 때 근데 이런 공간들이 실제 사람이 그림자를 지게 되면 상당히 어두울 수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가장 밝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안쪽에 간접 조명을 넣어주면서 디자인적인 효과와 실용적인 것까지 같이 가져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보시면 상판과 동일한 오로라의 블랑 제품으로 전체 이 상판과 벽체까지 동일하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도 조금 더 돋보인다라는 걸 같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실용적인 부분인 여기 보시면 이 콘센트 같은 경우도 하나가 아닌 만들 때 두 개씩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 안에서만 콘센트가 총 8개 정도가 보이고요. 실제로 좀 이렇게 안쪽으로 와서 봐주시면 인덕션이 들어가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인덕션용과 그 전자레인지용까지 보시면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조그마한 공간에 콘센트가 1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 12개의 배선 계획은 모든 차단기는 별도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먹는 제품들은 별도로 차단기에서부터 별도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전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체크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제 내려오면 하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레이 계열의 샌드 그레이라고 하는 이제 제품의 펫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운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펫 재질이지만 이렇게 그레이 계열로 시공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D자 형태의 단점은 제가 고객님들하고 상담하면서도 종종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코너 만나는 구간, 이쪽 공간,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코너 구간, 이쪽 구간에 하부 공간의 사용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단점일 수가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안쪽에서 그냥 이쪽에서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밖에 디자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유닛을 쓸 수는 있었습니다. 다른 이제 레일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었지만 고객님이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안에 있는 걸 빼서 쓰고 싶진 않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이제 그냥 현재 가장 기본적인 수납으로 활용을 했고요. 대신 이쪽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는 반대편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반대편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서랍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쪽 모서리만큼 그래도 활용도를 최대한 살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이제 이렇게 좀 돌아와서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와주시면은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한 이 아일랜드 공간을 그래도 제법 사용성 있게 디자인을 해서 보시면은 수납과 서랍장, 이너 서랍 등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 아일랜드 공간의 수납만큼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디자인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우승건축에서 가구는 보통 뭐 한샘 거 쓰시나요? LG 거 쓰시나요? 이런 거 많이 여쭤보는데 브랜드랑 상관없이 저희는 모든 제품을 고객 맞춤형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당연히 좋은 제품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런 도어의 재질, 상판, 이런 하드웨어 같은 것만 잘 맞춰서 설계한다고 하면 어느 이제 명품 그런 가구 부럽지 않게 가구를 제작해 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D자형은 현재 설명드렸고요. 보시면 이제 안쪽에 김치냉장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가 있는 공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냉장고 공간이 상당히 넓게 이렇게 빼놨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냉장고 가로폭이 한 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m에 보통 이제 여유폭 한 10cm 정도만 좌우로 빼면 문을 여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기 고객님께서 기존에 사용한 제품 자체가 냉장고의 좌우 측면이 약 한 30cm 정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 사용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냉장고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고 나서 상당히 많은 공간을 이제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같은 경우는 추후에 고객님께서 이제 안쪽에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이제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해 드렸고요. 또한 이제 상부는 이제 수납으로 또 저희가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상부 같은 경우도 상부장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보시면 상부에 현재 장이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별거 아니지만 좀 소소한 팁이긴 하지만 냉장고 설치할 때는 항상 냉장고 콘센트를 신규 설치할 때는 이렇게 상부 쪽에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부에 만약에 콘센트가 있다고 하면 냉장고를 만약에 고장이 날 때 대체를 해야 되는데 만약 여성분이 있거나 힘이 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냉장고를 밖으로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이제 물건들이 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상부에 있게 되면은 냉장고 위에 공간에 손이 늘 수가 있기 때문에 넣어서 이렇게 빼고 새로운 그 콘센트를 다른 이제 멀티탭에 꽂아서 냉장고를 이제 약간 잠시나마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콘센트가 밑에 있게 되면은 냉장고를 빼내지 않는 이상 그걸 교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소소한 거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용도실 한번 볼 텐데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멀리서 이렇게 딱 이렇게 거실 쪽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어떤 벽체입니다.
여기는 기존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 기존에 창문이 있었던 공간을 이제 하부를 좀 더 철거를 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드지스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내부는 세탁실하고 보일러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탁기와 건조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세탁 공간에서 이제 물이 이제 거실 이제 주방 쪽으로 올라오지 않게끔 이렇게 보시면 단차이 한 5cm 정도 단차이 줬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단차이를 주면 좋은 점은 물이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건조기가 상대적으로 이 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실 때 좀 상대적으로 이게 높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서 있는 이 바닥 자체가 조금 더 지금 현재 돋아져 있기 때문에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 물 여기를 물건 건조기를 열고 닫고 할 때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들어가고 남에도 불구하고 측면에 좀 수납 공간이 좀 남아서 보시면은 수납장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깊어요. 한 약 20cm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요. 세제나 이런 어떤 세탁용품들을 다 보관할 수 있고 그 제품에 따라서 높낮이 같은 걸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 자체는 높낮이 조절이 되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다이닝 공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공간이 이제 다이닝 공간입니다. 기존에 있던 다이닝 공간보다 좀 더 넓게 디자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일단 바뀌면서 이쪽 측면에 있던 장을 좀 더 안쪽으로 밀어 넣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로폭이 좀 넓어졌고 또한 이제 그 6인 정도 들어가는 식탁이 좀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넓은 이제 다이닝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벽체 마감의 경우는 보시면은 거실하고 동일한 마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도장 제품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보통 거실 쪽 벽면에 보면은 다양한 이제 함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이제 이쪽에 통신함이 하나가 있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전기 콘센트 전기 차단기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 더 깔끔하게 벽면하고 동일한 제품으로 디자인해서 이렇게 푸시풀 방식으로 문을 열어서 관리하시기 용이하게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이제 서둘러서 설명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마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영상 자체에서 이 공간의 어떤 사용성이 얼마나 좋은지는 느껴질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평면도 나쁘진 않지만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굉장히 사용성이 더 좋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방과 다이닝 공간, 다용도실에 대한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